우리나라산에서는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산림 약용 자원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약초 생산량의 43.8%를 차지하는 천궁, 작약, 참당귀는 임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산림 약용 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지피디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천궁, 작약, 참당귀는 뿌리를 말려서 약으로 사용하는데 현대 한방에서도 약방의 감초만큼이나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의 대표 처방으로 쌍화탕이나 건강기능성식품 등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 재배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고령화되어 임가소득 또한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이 세 가지 수종에 대한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이 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조직배양으로 만들어진 식물체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외부에서 병이나 바이러스가 재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튼튼한 종묘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 온실에서 순화 과정을 거쳐 토지로 이식하여 건전한 식물체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분야와 산림약용자원 분야에서 안정적 대량 생산이 가능한 조직배양 기술과 ICT 기반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 온실 핵심 기술을 활용해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주요한 약용자원의 재배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약용자원은 주산지에서 재배를 하지 못해 임과소득과 생산량 저하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노동력을 최소화하며 유용성분의 함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고품질 약용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온실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 위치한 스마트 연구온실은 928제곱미터 규모의 유리온실로 센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복합환경제어시설실과 복합인공기상실 등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온, 습도, 관수, 환기, 양액 등 다양한 기상 및 재배 환경 구현이 가능하여 급변하는 기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실은 온, 습도 등의 환경 제어가 어렵고 사람의 손으로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림 약용자원 스마트 온실은 자동 환경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온실 온도를 25도로 맞춰 놓았다면 스스로 2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난방은 물론이고 천창, 스크린, 포그, 환기팬 등을 자동으로 작동하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자동환경제어시설 기반 산림약용자원 스마트 연구온실을 건립하여 현재 종묘 생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 산림 약용자원의 기능성 선분 증진과 재배 적지 규명 연구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식물체 표현형 및 생육 기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온실에서 자생지의 생육 환경 조건을 구현하여 현재 주산지에서 생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용자원과 새로운 임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자원을 발굴하고 이 수종들의 적정 생육 조건, 유용 성분 증진 방법,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약용자원 스마트 연구온실의 새로운 활용 전략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소득 향상과 산업화 기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성과는 산림약용자원 중 생산량과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천궁, 작약, 참당귀 주요 세 가지 수종에 대해 생산량 및 질적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이러스 제거, 바이러스 진단 기술과 새 수종에 대한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와 논문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 온실을 활용하여 고품질 산림 약용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적정 생육 환경을 구현하고 유용 성분의 함량을 증진시키며 임과소득 창출을 위한 신규 약용 수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